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뜨림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상황이라기보다는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그런 상황을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광야의 그 황량함 혹은 광야의 그 건조함, 마른 땅, 그리고 거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로운 땅,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차가운 냉기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땅. 그런 곳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긴 땅, 바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서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했다라는 말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원망과 또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토라, 즉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사실 이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모세 오경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다섯 권의 책이죠. 특별히 창세기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특별히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은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구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초청하는 이야기. 그것이 언약관계 속에서 기록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그 언약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는 바로 모세오경의 정점에 있는 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제사제도와 이런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율법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민수기라고 영어도 넘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민수기 숫자 백성들의 계수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바로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입니다. 물론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계수하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계수해요. 그 두 번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고 해서 이제 한글 성경은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광야, 요단강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새로운 신세대,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그리고 20세 미만에 출발했던 어린 사람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랄 것을, 우리가 왜 정복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갱신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늘 민수기를 보았는데요, 이 광야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 구출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걸어야 할 땅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진멸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진멸시키는 그 징벌을 하는 내용인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원망이 시작됐는가 이런 것을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망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 이후 3일 후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이 그 이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 25절 26절에 출애굽기. 처음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과정은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과정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신 것처럼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로 원망한 기록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진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암셋을 애굽에서 라암셋을 떠났던 시기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뭐요? 둘째 달이니까 2월 15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어요. 한 달 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먹 죽게 하는도다. 이제 한 달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시내산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는 또 광야 생활이죠. 수르 광야, 신광야. 이렇게 오면서 사실 뭐 고기 같은 건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뭐 풀을 뜯어 먹든가 어쨌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취해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불평불만이 쌓인 거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때때로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 아론을 원망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근데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그들의 먹을 음식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두 번째 원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장 4절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규례를 줬어요. 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고기를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광야의 기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여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광야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에 준행할 때 그들의 필요를 말의 쓴물을 단물로 그들의 먹을 것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불로서 그들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망에 관한 기사를 탁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원망의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들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반복되는 그 원망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바로 그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정탐꾼의 보고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그 수령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12명을 가나안의 첩보를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지역별로 12지파의 수령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돌아와서 첩보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이 악평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그들이 악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악평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 사건, 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14장 2절에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이 원망의 원인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망의 그 중심 속에는 그 깊은 바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정탐꾼을 보낸 것도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휘관 중 한 명을 세우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 신명기 1장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그 정탐꾼을 파송할 때 장면을 서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음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것보다도 난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직접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본 눈에 본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낸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군해야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죠. 그러면 아마도 그 믿음으로 진군했다면 그들은 그 땅을 취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계산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망의 특징, 속성을 보면 그 속엔 근심과 걱정, 그것을 통한 절망감이 젖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 또 알지도 못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해요? 메뚜기로 평가해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안학자 선도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잊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그 절망 가운데 지나친 걱정으로 스스로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보고를 듣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도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다 멸절되고 자기의 처자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감에 백성들이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마치 다 일어난 것처럼.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어떤 소식이나 상황 가운데 젖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절망감 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결과는 뭡니까? 원망의 뿌리에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 결국 원망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반복적인 원망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결국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14장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재앙과 그 속에서 유월절의 구출의 은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신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인 원망은 결국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망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특히 그 원망 가운데 무엇이냐? 육체적인 소욕에 따르려고 하는 행동의 결과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장의 갈증, 물,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 고기를 먹고 싶은 육체의 소욕, 욕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행위의 결과가 바로 원망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거칠고 건조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광야의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검증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또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연단하는 훈련의 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속에 깊은 절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불신의 마음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세의 그 설교의 내용 속에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 하셨느니라. 바로 요단강 건너편 모압 이 땅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 바로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적과 끓여지는 땅, 언약의 땅, 저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다.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너 땅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뭐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저 땅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파워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지켜주셨음을 살아서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온 길에서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시며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서 열매로 검증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라고 할 때도 자신 있게 예수라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구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은 거칠고 외롭고
청량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걸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검증되어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